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하는 텃밭의 마술사 선종TV의 선종입니다. 자, 오늘은 참외를 순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여기 있는 망에다가 이 참외 순을 태우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. 어미순은 이미 잘라졌고요. 새끼순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근데 망에 가기까지 아직 좀 남았습니다. 이게 새끼순은 아들순은 한 8마리 10마디 사이를 두고 순치기를 해야 되는데요. 저는 요 망을 좀 태우기 위해서요 좀 10마디가 넘게 쭉 나가게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아무래도 좀 잘라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모든 농부들이 뭐 다 똑같이 농사를 짓진 않으니까요 더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지만 거의 공식이 있지만 그래도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농부들의 특색에 맞게끔 해도 되니까 그 공식에 입각해서요. 자, 저는 10마디 넘게 키우는데 그 대신 아들 순을 밑부분을 좀 많이 잘라 주겠습니다. 자, 아래 순을 저기 뿌리 있는 부분에 있는 순을 좀 아들 순을 좀 크게 키우는 대신 밑에서 나오는 손자 순들을 좀 많이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계속 이게 아들 순입니다. 손자 순이 나오고 있는데요. 더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. 나중에 손자 순으로 여기를 망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라 주고요. 그 대신에 자 이쪽에 뿌리 부근에서 나오는 손자순을요 좀 많이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라서요 뿌리 있는 부분에 물이 잠겨서 손자순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것도 손자순입니다. 많이 자랐습니다. 하지만 가차 없이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닿는 부분들이 물이 안 닿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일단 순 하나를 두고요. 많이 키운 만큼 손자 순을 좀 많이 잘라 주고요. 그리고 이 꽃들은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요것도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아들순입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망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손자순을 받아서 이 망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점을 잘라주도록 하고요. 그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순이 자라면서요 어느 게 어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잘 보이시나요? 모르겠네요. 자, 제가 아들 순을 3개만 키우려고 그랬는데요. 자, 삼각편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 망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는 순을 하나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도 심심하니까 한두 개씩 따먹을 수 있도록 순 하나만 이쪽으로 키우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안에서 키울 거니까 좀 길쑥이 잘라주고요. 자, 손자순도 아주 밑부분에서 나오는 것만
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부터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요 나무를요, 여기 밑에 받쳐뒀습니다. 손 자른 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나무를 받쳐뒀습니다. 자, 요 꽃들은요, 잎이 꺾인 거는 잘라주고요. 아, 여기 지금 손자순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예, 첫 번째, 두 번째, 한 세 번째 정도까지는 꽃을 따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손자순 한 가지에 차배를 뭐 많이 크게 먹겠다고 생각하면 한 줄기에 손자순 하나에 한 세 개 정도만 달아매는 두면 좋고요. 질보다 양이다. 나는 양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부분에 한두 개만 따주고요. 세 개 정도 따주고, 꽃을 따주고요. 그대로 달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손자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불필요한 부분에 있는 손자순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, 참외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물을, 이게 참외가 물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. 그래서 물을 많이 주되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에서는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장마철에 과일을 따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. 그 수분이 많이,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. 장마철이긴 한데요. 지금 열리는 참외들은 맛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확할 시기에는 물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참외를 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참외뿐만 아니라 수박, 모기가 매달렸네요. 수박, 뭐 일반 과일들도 비 오는 시기에 수확을 하면 맛이 없습니다. 그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요,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자, 저는 비를 조금 피하도록 하고요. 이 손자순을 잘 키워서요, 저는 이 망에다가 쫙 키워서 참외 한 줄기에 100개 이상씩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참외가 달리는 시기에 순이 답 망을 타고 올라가서 참외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또 그 모습들을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